파인애플 빅요거트를 제발 만들어 달라고. Let's go. 오! 오! 색깔 봐! 오! 아이스크림 각이다. 오! 짠! 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은 댓글에 파인애플 그릭 요거트를 제발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마트로 와버렸어. 파인애플하고 우유를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뭐 사면 될라나? 이 아저씨 뭔가 믿음직스러워서 이 아저씨로 한번 사볼게요. 표정 봐. 한번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오, 너무 좋아. 요거트는 만들고자 해야지. 딱 더 캡슐. 맛있겠다. 나 지금 어떻게 찍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딱 찍고요? 이 앵글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나 이렇게 스쿼트 해야 된다고. 영상도 찍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해야지. 앞서서 내가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겠지? 온 1시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브이로그 편집한다고 나 지금 까먹었어. 온 시간 좀 2시간 되는데 이거 괜찮겠지? 아~ 굿나잇. 자, 우와 우와 우와. 이 정도 순두부 아니야? 이거 들고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제 요거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식당에 혹시나 하고 파인애플 시럽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떡하니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인애플 과일로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과일을 넣어서 빅 요거트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여름인데 이게 상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 거야. 장염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쿨피스는 뭔가 맛이 부족할 것 같아. 요걸로 할게요. 우와, 색깔 봐. 색깔 봐! 야, 이거 좀 대단한데? 색깔이? 와. 아, 근데 섞으니까 뭐가 색깔이 좀 더 없어지는 느낌이고, 그지? 생각보다 아직 요거트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 파스텔 톤 노란 색깔이 됐습니다. 오! 야, 이 색소가 엄청나네. 그치만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지, 색소가. 그치? 베이킹 칼라를 넣어줄게요. 오! 와우! 야, 색깔 진짜 최고인데? 이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으면 베어그릴스로 잘 안 되더라고. 너무 많아. 더. 거의 한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거? 얘 처리해놓고 얘 냉장고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빼줄게요. 아, 여기가 좀 더 칸이 크구나. 아, 여기도 다 긁어냈나? 밑에 아무것도 안 받치고 그냥 부어버렸어. 이렇게 해놓고 냉장고 넣어둘게요. 그럼 내일 봐요. 이 정도면 시럽 그대로 그냥 빠진 거 아니야? 둘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을라나? 오! 오! 너무 잘 됐어. 나 방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두 개 합칠 수가 있나 내가? 이거 하루 더 있으면 완전 완벽한 요거트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차율증 빼기 한번 해줄게요. 그럼 내일 봐요. 야, 이제 좀 다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지? 짠! 머리 짧게 잘랐어요. 여름이기도 해가지고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밀었어요. 좀 어려진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이야! 오! 저 색깔 대박이다. 근데 이 색깔 보고 어떻게 이 감탕사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 이거 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막 쇼츠나 다른 영상들 보면은 뚱뚱하게 이거를 잘 꺼내던데 이거 어떻게 잘 꺼내는 거지? 찐빵처럼 예쁘게 꺼내보고 싶은데 뭉쳐서. 오! 이건가? 오!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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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오므라이스 아니야? 너무 맛있겠다. 꺼낸 김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역대급으로 좀 모양을 예쁘게 만든 것 같아. 소리도 좋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숟가락에 남은 거. 딱 한 입 먹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진짜 아이스크림 각이다.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아이스크림에 되게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여러분? 딱 그 행복한 맛이야. 파인애플 향도 확 나고 와 저 시럽이 진짜 사기다.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 좋은 생각이 났어. 파인애플도 샀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가지고 흡즙을 한 다음에 이거랑 믹서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딱 만드는 거야. 그러면 통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지. 당장 갖고 와. 으아! 이렇게 잘라줄게요. 뚜껑처럼. 오. 상당히 괜찮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착즙기로 착즙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이걸 떠가지고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아. 가용 낭비할 뻔했네. 일단 동그란 새끼 발가락 동그랗게 중간에 파줄게요. 아 너무 아파. 심지는 원래 못 먹기 때문에 파줘야 돼. 짠. 녹아다 해야 돼. 파인애플은 약간 수박처럼 잘 파지진 않네요. 걸리는 조직들이 많네. 줄기라 해야 되나 이거를? 품을 살리려니까 이게 깎기가 힘드네. 됐다. 이 정도면 파도 될 것 같아. 당도는 이미 충분해가지고 따로 넣을 필요가 없겠는데 물을 좀 넣어야 되나? 우유를 좀 넣어야 되나? 아! 이게 있었지! 완벽하다. 왜냐하면 이게 물기가 아무리 과일이 있어도 안 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부어주면 되는 거지. 약간 물지긴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샤베트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와 죽인다. 근데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릭 요거트 주스. 나 진지하게 나중에 가게 차리면 이거 팔까? 와 미쳤는데? 아 여기다 얼음 넣고 갈아버리면은 대박 아이템이야. 특허 출원합니다. 와 일단 이건 뚜껑 닫고 이대로 일단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먹어보죠. 그러고 요 남은 거는 제가 지금 마침 회사에서 먹을 수 있게 그 커피 동결건조를 할 거였어서 그거에 같이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파우더 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와 딱 맞아. 얘 넣어줄게요. 끝. 그럼 좀 이따 봐요. 짠. 잘 됐을라나? 파인애플이 엄청 딱딱해졌네. 안 열리네. 오! 안 열리는데? 어떻게? 어 됐다. 짠. 오! 오! 먹어보도록 합시다. 아! 오! 이거 약간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눈꽃빙수 느낌이야 지금. 진짜 파인애플, 파인애플 시럽, 풀피스까지 이렇게 3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파인애플 풍미가 엄청 진해요. 너무 맛있어. 아. 상큼하면서 크리미한 느낌이야. 이거는 그렇게 먹는데 동결건조 돌린 거는 여름이다 보니까 더워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안 됐어. 어제 돌렸는데 아마 내일쯤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내일 저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 재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파우더가 됐어. 엄청 잘 됐어. 커피 커피는 진짜 약간 바삭 솜사탕 된다니까. 이거 봐 이런 느낌. 이거 봐 이런 느낌. 자 우선은 커피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먹으면 엄청 쓰답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똥 넣으면 사라라라라 녹는다고. 어, 이거 봐. 그냥 나는 기다려주기만 하면은 아메리카노 완성인 거지. 여기서 이제 농도를 좀 더 높이고 싶다? 조금 더 넣어주면 되지. 너무 혁명적인 거야. 아라리 동결건조된 믹스커피가 솜사탕처럼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좀 더 잘 녹는 느낌? 그린 요거트도 그런 느낌일까? 오 됐다 됐다. 느낌이 달고나 같아. 분홍송송 있고 약간 달고나 같지 않아?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그린 요거트 동결 건조했을 때보다 이거 훨씬 맛있다. 와, 야 이건 그린 요거트 칩이라 해서 팔아도 되겠는데? 너무 맛있어. 엄청 부드러우니까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바삭한 느낌. 이것도 물에 한번 타볼까?
약간 물에 섞이진 않고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칩으로 먹을게요. 요대로 그냥. 네, 오늘 이렇게 파인애플 그릭 요거트에 동결건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시럽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릭 요거트 동결건조도 약간 색다르다 해야 되나? 약간 느낌이 달라가지고 괜찮았어요, 너무. 제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그 친구의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이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원하는 만드는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는 적극 반영할 수 있으니까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